자, 또 손님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습니다. 이분들 뭐 다른 수식어 필요 없이요. 가장 이쁘신 분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애프터스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하, 축하드립니다. 정아 씨. 네, 뭐요? 한 살 더 드셨습니다. 자, 리더로서 많은 분들에게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애프터스쿨 올해요 앨범이 네. 또 나오거든요. 그래요. 네, 지금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역시 퍼포먼스는 최고의 그룹이죠. 네,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아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분들 나와 계신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애프터스쿨 막내 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요. 안녕하세요, 애프터스쿨의 이영입니다. 아, 이영 씨 많이 이뻐지셨네요. 진짜요? 아, 왜 이렇게 이쁘지? 저 원래 이뻤는데요. 아, 맞네. 원래 이뻤지. 자, 그리고요. 안녕하세요, 애프터스쿨의 주현입니다. 아, 주현 씨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예, 그리고 정화 씨까지 네네. 네 분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무대 하셨나요? 네, 했어요. 벌써 했어요? 네. 아, 제가 모니터를 못 해가지고 아. 혹시 뭐 색다른 스페셜 무대를 했습니까? 아니요. 그냥 원래 똑같이. 아, 그 리믹스. 아, 조금, 리믹스. 네. 아, 그럼 안무도 조금 바뀌고. 아주 조금. 아주 조금. 아주 조금. 네. 한 10분의 1 정도. 예. 선 이렇게 뻗을 거 빼고 그냥 흔들흔들. 네, 저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2013년이 됐습니다. 우리 가은 씨가 이제 몇 살이 되는 거죠? 이제 20살이요. 와, 어떡해요. 정아 씨 어떡해. 아, 진짜. 아, 참. 주현 씨도 사실 이제 네? 나이가. 아니요. 그쵸, 됐죠, 됐어요. 예. 저 어려요. 몇 살이신데요? 저 23대요. 뭐라고요? 예, 솔직히 궁금합니다. 저요? 예. 몇 살 같은데요? 아, 뭔 소리야. 소개팅해? 어, 나 이런 여성들 제일 싫어. 몇 살일 것 같아요? 맞춰봐요. 싫다고요? 나 싫어. 예, 알겠습니다. 서른 마흔 다섯 살 같아요. 아, 말하기 싫어서요. 27. 아, 어리시네요. 네. 예. 자, 우리 이영 씨는요? 그럼 지금? 저는 나이가? 가장 꽃 다운 나이죠. 22살이요. 아, 예. 내년에 22살. 아, 그래요. 아, 올해. 지금 올해. 1일이에요. 아, 벌써요? 예, 예. 지금 10시 됐어요. 예. 예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예. 우리 막내가 우리 언니들에게 한마디 하는 시간 이런 거 한번 가져보아야죠. 자,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. 우리 언니들에게. 네, 언니. 여자도 서른부터라 그랬거든요. 야, 이거 뭐 거의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예. 진짜 저희 언니 너무 예쁘고요. 예. 오늘 모니터 했는데 완전 V라인이 장난 아니었거든요. 아, 예. 살 빠지고 너무 예뻐져서요. 아, 진짜 정하시오? 부러워요. 네. 아, 꼭 언니처럼 예. 될 거예요. 이를 깡무셨는데요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. 이영 씨. 네. 언니 때문에 저희 팀이 정말 사는 것 같아요. 아, 예, 아. 아니, 근데 보통 언니 덕분에라고, 언니 때문에라는 건 뭔가 탓을하기 위해서 쓰는 말투인데, 깜짝 놀랐어요. 언니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줄 알고, 그런 게 아니었고요. 자, 우리 주현 씨도 정아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힘내. 아, 왜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. 힘드신 거 아니죠? 아, 힘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사탕 준비했습니다. 이게 당 떨어지시면 꼭 많이 드시고요. 좋습니다. 자, 우리 2013년 새로운 계획들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. 네. 어떤 계획 있습니까? 먼저 이제 애프터스쿨 네. 앨범이 제일 나올 것 같고요. 예. 네. 개인적으로는 혹시?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한 건 있지만 네. 회사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아 그냥 혼자만의 생각 아직은 네, 혼자만의 혼자, 생각 네 혼자만의 생각은 좀 많죠. 좀 공개해 주신다면 하나만 하자면 욕심내는 거 뭐 연기? 아니요 아니요 연기는 솔로? 아니요 OST 아 OST 네. 혹시 다른 분들 중에 이번 연도에 난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이영 씨 자작곡 꼭 아 자작곡 요거 괜찮네요 주현 씨 저요? 예 감사합니다. 아, 예. 자, 가시. 저는 작사요. 아, 좋습니다. 그 꿈들 꼭 좀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다 같이 외쳐주시겠어요? 우리 애프터스쿨 보내드리면서 플래시백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. 자, 다 같이 시작! 심심파파 청취자 여러분, 올해도 꽉 채우세요! 감사합니다, 애프터스쿨. 안녕히 가세요!